안녕하세요. 핸드볼TV 리포터 은도핀 김은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제가 늘 촬영을 해오면서 선수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체육관이 아닌 밖에서 좀 색다르게 데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회를 장식해줄 주인공은 바로 삼척시청의 연수진 선수입니다. 저는 과연 수진 선수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어색. 아직 어색어색. 10분 만나가면 네, 바닷가여가지고 네, 바닷가 면 카페 바다. 바다 이렇게 전망. 네네. 그럼 갈까요? 원래는 잠만 잤거든요. 이제 오후 노출 잠자는데 제가 강아지를 그냥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시간만 나면 걔랑 밖에 나가요. 숙소에서 응, 숙소에. 이제 오기로? 너무 되게 나쁜 거 같아. 근데 시켰다고. 아니 예전에 영상 찾아보니까 신조어 같은 거 잘 모르셔가지고. 아, 네. 네, 아직 잘 몰라요. 딸 개구나. 아니 그래도 그때 공부 많이 해요. 그때 나왔던 거 봐요. 기체를 활용한 거. 그래도 뭐였지? 말했어. 내 또출. 네? 내 또출. 나 이거 들어봤는데. 내 또출. 아, 기체. 내일 또출. 맞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농담인데 이게. 아, 맞는데. 뭐하는 거? 아니, 이거는. 아, 이건 조금. 왜 그런 거 같아? 아, 이거는 알죠. 왜요? 호빙득 암금입니다. 어, 그건 아니에요? 아, 알갤딱. 아, 이거는 맞아요? 알아서 갤딱. 아, 오늘 저랑 바다도 보고 또 카페도 가고 재밌게 얘기를 해봤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아, 네, 그래도 두 번째 만남이라 그런가 많이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바다도 보고 네, 진짜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